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자살 예방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김건희 여사님,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십시오. 자행 중이던 인스타 김건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현장 근무자들을 찾아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라며 격려에 나선 겁니다. 가히 정권 실세에 답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의 김건희 정권인가 봅니다. 황제 소환의 종결 처리, 세탁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살 예방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 김건희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하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현장마다 찾아가 희한한 사진들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이 받은 명품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의 죽음은 왜 모르셉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김건희 여사를 비켜나가야만 호소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도 정부도 중요한 건 여사님의 마음입니다. 진정 국민의 상한 마음을 챙긴 이는 이 정권, 정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릴 것 없는 김건희 여사의 거리낄 것 없는 행보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입니다. 검찰, 권익위, 수사심의위까지 김건희 여사를 위한 프리패스만 발행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 나라 전체가 프리패스로 종횡무진하는 놀이동산입니까? 누구도 그런 권한 준 적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 무마에 급급할수록 국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쇄 의혹 생산자, 국민 분노 유발자, 김건희의 후한무치한 만행을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보나 컨텐츠 뇌물수수 협찬 의혹, 최혜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다시 하겠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최혜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김건희 국정농단을 단호히 따져 물어야 할 때입니다. 김건희 특검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정의와 상식을 되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최혜병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최혜병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답을 하십시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혜병 어머님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통과 우울감에 젖어 명절이 기다려지지도 않는다라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라면서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바라고 또 바란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여전히 무감합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연민이 있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응답을 하십시오.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국민께 약속했던 건 윤 대통령 당신입니다. 한점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라던 국민의힘의 말들은 내용 없는 허언이었습니까? 당대표 후보 시절 국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최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던 한동훈 대표의 결기는 선거를 위한 일회용이었습니까?
대통령, 여당 대표 아무도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목적을 위해 약속을 남발합니다. 약속을 지키긴커녕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국민 무시, 분노 유발 정권입니다. 어머니 눈물을 민주당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거부권을 넘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이제 야당과 국민의 시간입니다. 브리핑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는 쌀 농가와 한우 농가의 고사입니까?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10개월째 하락하면서 아예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도 오히려 손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큰소리 치던 정부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거부한 겁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햅쌀을 대거 가축사료로 처분하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늑장대처로 농가 부담만 키운 꼴입니다. 한우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14만 마리 암소를 감축했는데 여기서 1만 마리를 더 줄이겠답니다. 애써 농사지은 쌀은 사료로 만들고 그 사료로 키운 소는 다시 없애자고 하니 기가 잘 오르십니다. 쌀 농가와 한우 농가를 모두 고사시키는 게 정책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농사 지어봤자 남는 건 빚뿐이고 소를 키워봤자 남는 건 소똥뿐이라는 농민들의 절규가 정부와 여당은 들리지 않습니까? 농업이 흔들리면 식량 주권도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확한 정책 목표와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입니다. 준비한 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민들의 삶만 옥죄할 뿐입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네. 네, 첫 번째 브리핑 다시 읽겠습니다. 자살 예방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김건희 여사님,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십시오. 잠행 중이던 인스타 김건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현장 근무자를 찾아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라며 격려에 나선 겁니다. 가히 정권 실세답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의 김건희 정권인가 봅니다. 황제 소환의 종결 처리 세탁 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살 예방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 김건희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하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현장마저 찾아가 희한한 사진들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이 받은 명품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의 죽음은 왜 모르셉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김건희 여사를 비껴나가야만 호소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도 정부도 중요한 건 여사님의 마음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검찰도 정부도 중요한 건 여사님의 마음입니다. 진정 국민의 상한 마음을 챙기는 이는 이 정권 정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리낄 것 없는 행보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입니다. 검찰, 권익위, 수사심의위까지 김건희 여사를 위한 프리패스만 발행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 나라 전체가 프리패스로 종횡무진하는 놀이동산입니까? 누구도 그런 권한 준적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 무마에 급급할수록 국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쇄 의혹 생산자, 국민 분노 유발자 김건희의 후한무치한 만행을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국민 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최혜병 사망사건 및 세관 마약사건 구명 로비 의혹,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김건희 국정농단을 단호히 따져물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정의와 상식을 되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